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한강이죠. 아 한강 너무 네. 경치가 좋네요. 노을도 너무 예쁘고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벌써 휴가 온 기분이에요. 오늘 휴가 전 후에 피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레디 큐. 네. 오 맛있겠다. 괜찮아. 나 떨어져요. 휴가철 전후로 조심해야 될 시술 수술 추천 수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휴가 전에 조심해야 될 피부 레이저를 알려드릴게요. 피부에 딱지가 질 정도로 강한 레이저들인데요. 프락셀, 인트라셀 등 여드름 흉터 레이저나 바늘로 상처를 주는 MTS, 색소 레이저 중에서 딱지가 안 질 정도로 강한 레이저 등을 휴가 전에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피부에 상처를 내고 강한 햇빛을 받으면 좋지 않아요. 휴가라서 피곤하고 술 드시고 하면은 상처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색소 침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레이저는? 아니 이죠. 해도 되는 레이저는 색소 치료 중에서 토닝, IPL 등의 가벼운 레이저, 그리고 수륜과 같은 탄력 레이저, 필링 중에서는 밀크필 같은 가벼운 필링은 괜찮고요. 리쥬란 샤넬 주사 등의 스킨 부스터들도 무난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름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나 노래하는데 안 듣고 있었죠? 미안해. 농담이야. 너무해. 가슴이 쿵 떨어졌잖아. 휴가 다녀오면은 피부가 좀 상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네. 시술들 또는 해도 되는 레이저 시술도 이런 거 있을까요? 피부가 따가움이 느껴지면 가벼운 일광 화상에 의해서 피부 일광이라고요? 일광 화상에 의해서 피부 장비 피부가 따가 피부가 따갑게 느껴지면 그것은 가벼운 일광화상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갑지 않더라도 피부색이 어두워졌다면 살짝 그을린 정도라고 해도 피부 관리를 만약에 안 한다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손상 회복이 제일 큰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팩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수분 보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해서 약산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얼굴이 너무 까매졌는데 지금 당장 레이저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일단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하고 싶어요. 미백 레이저 시술은 2, 3주 정도 후에 하는 것이 낫고요. 미백 화장품도 일단 피부를 진정시킨 후에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백 화장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분크림 위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선 강탈. 제모 레이저도 대부분 레이저의 기전이 까만 털에 까만색이 반응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까매져 있으면 피부에 레이저가 많이 흡수해 돼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탔으면 한두 달 정도까지 기다려서 좀 하얘진 다음에 시술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여름 전에 제모 네.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한 번에 안 끝나고 막 다섯 번씩 해야 되니까 휴가철에 꼭 다녀오자마자 시간이 잠깐 남을 때 그때 레이저 하러 오시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피부가 많이 망가져서 각질이 일어났다고 스크럽제로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돼요. 손상받은 피부를 재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팩이랑 그리고 수분크림을 바르는 거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할 시술은 없나요? 피부가 너무 많이 손상이 돼 있다. 피부 재생을 좀 돕고 싶다. 그러시면은 샤넬 주사, 리쥬란 주사 등의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휴가 끝나자마자 해도 되나요? 만약에 얼굴이 따끔따끔따끔한 상황에서는 조금 며칠 기다렸다가 진정된 후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가 영양물질이라서 피부 회복을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 주사라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실 안전빵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따가움을 가라앉힌 후에. 평온할 때. 예. 평온할 때. 자, 너도 너무 안 나왔어 오늘. 평온할 때 하면 좋겠다. 아, 그런 거죠. 제가 유튜브로 관종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오늘 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피부 재생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영양 성분을 피부에 직접 공급해서 피부 재생 그리고 수분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선블럭 잘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선블럭은 보통 지수가 써있잖아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강하다고 봐요. 이제 SPF는 보통 한 50 정도 야외에서 쓸 때 쓰죠. SPF 1마다 15분 정도의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50 정도면은 12시간 정도 지속 시간이 돼요. 근데 이제 땀에 의해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덧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밤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뭔데요? 매일 밤마다 팩을 꼭 잘 붙여주세요. 피부 손상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밤에 술 마시는 거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물론 좋지는 않죠. 하지만 피부에 휴가 때 네. 술을 안 마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변에서 먹는 라면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바람이 알아서 식혀줘 라면. 멋진 표현이에요. 어때요? 제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역시 기계가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 AI가 그려주신. 오늘 라면 맛있으셨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라면 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기계가 정확한 물의 양과 정확한 네. 온도와 정확한 시간 동안 끓이는 게 진짜 맛있네요. 언젠가는 의사도 네. 그 네. AI에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오늘 있죠. 라면을 먹으면서 네. 역시 인간이 대체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제 심오한 생각까지 제가 하셨군요. 항상 제가 극한의 의미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네.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 의사의 인생 스킬북. 이렇게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와주세요. 세컨 채널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맥주 한 잔? 아 좋습니다. 하시죠. 조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큐. 나만 해? 아니야. 마지막 큐.